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순종하셔야 돼요.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절대 체험하지 못하잖아요. 축복의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위 속에 나타난 순종. 에서와 야곱은 둘 다 좋은 말 듣기 원했어요.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으면 했어요. 그러나 결정적으로 야곱은 그거 포기하잖아요. 바딴 아람으로 가잖아요. 그 가는 행동이 바로 그의 믿음이죠. 그는 바딴 아람으로 이주해서 20년간 노예와 같은 삶을 삽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십니다. 이 두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? 나중에 둘 다 살만한 부자가 됐습니다. 에서와 야곱은 둘 다 꽤 부유함의 축복을 받았어요. 둘 다.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받았을까요? 아버지의 것을 받았겠죠.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. 어차피 두 사람 다 부유했어요. 그런데 에서의 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자기를 파멸시키는 부가 된 거예요. 야곱의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된 거예요. 부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. 부를 추구하지 않고 부유하게 되셔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어요.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. 권세를 추구하지 않는데 권세가 주어졌을 때 그 권세를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거예요. 왜?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. 돈에 관심 있는 사람과 돈을 포기한 사람이 똑같이 부유해졌다는 게 오늘 결론이에요. 그런데 한 사람은 아주 유의미하게 부유해졌고 한 사람은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. 에서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. 교회 와서 축복의 말씀 듣고 아유 그거 이루어지겠지 하는 그 기분 좋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신앙은 순종입니다. 축복의 예언보다 우리의 행위 속에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. 그 순종의 행위 속에 하나님은 아 너다.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사람은 너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.